새해 다이어트 벌써 실패했다. 나는 운동 목표만 세우면 작심삼일이 되고 의지가 떨어진다. 몸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몸을 따라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원이 대시예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나 진짜 변할 거야, 운동 열심히 할 거야,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그 계획 진짜 지키고 계신가요? 벌써부터 이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초초초 쉬운 다이어트 식단 팁을 공유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초초초 쉬운 다이어트 운동 팁을 공유드리려고 하거든요.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든 여러 번 실패하셨던 분이든 무조건 따라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습관 성형 입문 방법이니까요. 꼭 오늘부터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팁은 아주 작은 운동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목표의 첫 시작이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운동을 뭐 1시간, 2시간 또는 홈트 영상 여러 개를 목표로 세워두고 이거를 못했을 때 아, 역시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운동을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실패한 상황에서 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가 너무 컸던 게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줄이건 횟수를 줄이건 난이도를 줄이건 운동 목표를 작고 사소하게 줄여보세요. 그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으시다면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L자다리 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칭도 근력운동도 유산소 운동도 다 목표해봤지만 실패했다 라고 하신다면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딱 10분만 다리 붓기 빼고 주무시는 이 일자다리 운동 하시고 이걸 7일 동안 빼놓지 않고 반복을 하셨으면 그 다음 주부터는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이 어느 정도 습관으로 잡힌 후에 그 위에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을 차례대로 붙이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 습관을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최소한 7일 동안은 반복을 하는 거지 대단한 운동 한 번을 제대로 끝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한 번도 운동을 안 해왔더라도 아주 작은 운동을 단 7일만 꾸준히 빼놓지 않고 하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마음먹으면 되는구나. 나도 운동할 줄 아는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7일을 무조건 반복할 수 있을 만큼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게 관건입니다. 무엇을 정했으니까 이제 이걸 언제 해야 되는지 정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저의 팁은 양치질하는 시간을 활용한다. 이 운동 습관을 심을 시간대를 하루 24시간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가장 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습관을 심을 수 있는 시간대여야겠죠. 양치질 할 때 틈새 운동을 하는 게 왜 좋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 두 번, 세 번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시간이고 이때는 비교적 자유롭게 큰 근육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양치질 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치질 하는 시간에 틈새 운동 습관을 집어넣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꼭 양치질이 아니어도 돼요. 이미 내가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이렇게 내 하루 루틴에 있는 어떤 활동들 중에서 내가 여기에 틈새 운동을 집어넣을 수 있겠네 하는 포인트가 있으시면 그 포인트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거나 바로 직후에 하는 게 새로운 습관을 온전히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치질 할 때 스쿼트 하기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3분 동안 양치질 하면서 스쿼트 하는 것도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팁이 뭐였죠? 내가 최소한 7일 동안 반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행동을 더 작게 쪼개는 거였죠. 그러면 스쿼트보다 좀 더 쉬운 벽 스쿼트를 1분 하는 것, 이렇게 목표를 더 잘게 쪼개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팁은요, 알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단호크루들이랑 만든 재미있는 문화가 있는데요. 오후 3시에 다들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좀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될 때 스트레칭 타임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회사 사내 메신저로 알람이 와요. 오늘도 스트레칭 할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스트레칭 해볼까요? 이런 메시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정말 재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없어서 계획을 포기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내지 못해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억력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내가 작은 목표를 세우기로 했으면 그 목표를 수행할 시간에 알람을 맞춰서 나 자신한테 쿡 찔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됩니다. 네 번째 팁은 홈트존 만들기예요. 만약 사무실에서 오후 3시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양치질할 때 스쿼트하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습관을 어디서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정해지지만 단호TV 운동 5분짜리 매일 하기 이런 식으로 홈트레이닝 영상을 따라하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이 팁을 꼭 주목해 주셔야 돼요.
같아요. 내 생활 공간 안에서 내가 가장 많이 지나다니거나 많이 노출되는 장소를 골라서 홈트레이닝에 필요한 최적화된 공간을 항상 세팅을 해놓는 게 홈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홈트존을 만드는 일은 운동이라는 습관이 무사히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는 내 기존의 상황들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에 처하게 합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반드시 홈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엄마가 막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 보글보글한 냄새도 있고 운동복을 갈아야 입어야 돼서 그게 귀찮기도 하고 돌려야 할 빨래가 쌓여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 공간에는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해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내가 매트 위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노력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짠! 이게 저의 홈트존인데요. 제가 침대에 눕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실을 거쳐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홈트매트를 깔아두고 운동복을 아예 거기다가 놔요. 그래서 이거를 건너뛰고 빨리 침대에 가서 누워버리고 싶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운동복이랑 홈트매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알게 모르게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기만 해도 습관을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꿀팁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할지까지도 정했다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내가 지금 하기로 했던 습관을 매일매일 했으면 동그라미 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내가 지금 이걸 잘 하고 있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근길에 지하철 한정거장 걷기 같은 그런 작은 목표를 세우셨다면 만보기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단호앱에서도 여러분 만보기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보 걸을 때마다 하루에 최대 150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고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걸었나 캘린더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보기 앱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편하게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목표 달성의 시각화가 중요하냐면요. 일단 이렇게 기록해놓은 기록물 자체가 나한테 시각적으로 매일 운동을 해, 내일도 운동을 하자라는 알림이 돼요. 그래서 이걸 자주 보면 볼수록 목표를 까먹지 않게끔 계속 되새겨주는 역할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돼요. 만약에 이렇게 시각화를 하지 않으면 되게 주관적으로 나는 운동 많이 했는데 살이 안 빠질까 내지는 나는 지금 운동 너무 부족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하루 활동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 이런 표식이 끊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내적 동기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한번 쳤으면 내일 하나 더 치고 싶고 두 개 쳐져 있으면 이 하나를 또 빠뜨리지 않고 오늘도 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만족감도 높아지겠죠.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습관이 자라나게 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영양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하고 나서 되게 기분 좋은 감정이 들었다면 그 행동은 아마 훨씬 더 빠르게 습관으로 자라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장점인 것 같은데요. 손에 잡히지 않는 먼 미래에 있는 막연한 결과 보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 매일매일의 과정에 좀 더 집중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사실 다들 어떤 원대한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비키니를 입고 싶다든지 여리여리한 핏을 만들고 싶다, 뭐 몸무게를 최소 5kg는 빼고 싶다. 근데 이런 목표들은 내일 당장 얻을 수 있는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목표들만 바라보고 다이어트를 하면 결과가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리게 되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조바심 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습관이 자라나는데 오히려 회방꾼 역할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해주면 언제 올지 모를 막연한 결과보다 오늘 하루치 내일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만보기나 다이어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팁이에요. 칭찬일기를 쓴다. 식사일기 쓸 때 제가 감정일기 덧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걷기를 다짐했든 홈트레이닝 5분을 다짐했든 양치질 할 때 스쿼트 하기를 했든 그 행동이 끝난 후에 아주 짧게 한 줄이라도 나를 위해서 칭찬 한마디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다이어리에 수기로 쓰셔도 되고 그냥 메모장에 쓰셔도 되고 마이다노 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한마디에 기록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좀 쉽다, 할만하네, 내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등등 내가 느끼는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한번 써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시도했던 움직임이 아무리 작았든 간에 어쨌든 어제보다는 조금 더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사소해도 성취감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감정, 기분 좋은 감정이 탄탄한 습관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진짜 좋은 영양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칭찬일기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6가지 팁을 공유 드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방법을 하루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딱
7일만 7일만 반복해보세요. 첫날에는 밑절 본전이니까 속는 셈 치고 해보자 라고 했지만 점점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진짜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변할 수 있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이고, 정체성이 변화해야만 우리가 만든 습관이 평생 지속가능한 습관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작은 습관을 만들었어도 그 일주일 과정 중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빠트리는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단호 언니가 무조건 7일 연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완벽주의가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나는 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조금 더 운동을 가능하면 하는 사람이야 가 되는 게 목표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무조건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가 되는 건 오히려 그 목표가 나를 올가매고 내가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나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는 배제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하루 놓쳤거나 못했다면 다시 또 7일 동안 연속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깊은 다이어트 슬럼프를 겪으셨거나 무기력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할 마음이 안 생겨요, 동기부여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기쁘고 의욕에 넘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몸을 일단 움직이다 보면 긍정적인 감정은 생겨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한테 긍정적인 감정이 제 발로 걸어서 찾아오지가 않아요. 발을 떼고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으로 오늘 초초초 쉬운 다이어트 운동 꿀팁 마무리 해볼게요. 인생은 자전거와 같아서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된다. 의지력이 되게 굳세거나 동기부여가 높은 사람들만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일어나서 자그만 거 뭐라도 하나 하는 사람이 건강한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2020년 새해에도 오늘 나눴던 꿀팁들 꼭 기억하시면서 단호TV랑 같이 건강한 운동 습관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잠깐! 단호와 함께 건강한 가치를 알리는 습관성형 크리에이터 관심 있으신 분들 아직 지원 안 하셨다면 잊지 말고 꼭 지원해주세요.